부원장, 지난해 2월 13일 직원 대상 강연회 강사로 유현중 건축가가 왔습니다. 강사와 부원장 무슨 관계입니까? 유현중 건축가와 아, 제 네,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지요. 네, 동생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SNS에도 게시돼 있고 본인의 상단에 고정 게시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책 누구 거죠? 아, 제 동생이 만든 책입니다. 네. 콘진원 부원장이면 콘진원 예산으로 친동생 책 40권 사주고 사인회 열어줘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제가 콘진원에 부임하고 나서 콘진원은 저희 젊은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알고 나주까지 와서 좀 강의를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선의로 사실은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강의료라든지 책을 구매해서 사인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번에 그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기존에 어떤 그 예산 집행 네, 기준에 빨리 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 비용도 다른 강사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죠. 책이 40권인데 16,500원씩 66만 원. 그다음에 다른 강연자 행사 비용은 약 14만 원에서 66만 원. 컨진원 내에서 했기 때문에 플래카드 정도만 제작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친동생 행사는 145만 원 들었습니다. 네, PPT 세 번째 띄워주시면은 거기 사진에 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거의 145만 원짜리 사인회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네, 이게 공사 구별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유현석 부원장, 어디 사세요? 거주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예, 행정구역상은 신사동입니다. 신사동이요? 예. 네, 콘진원에서 2억 6천만 원짜리 부원장한테 관사로 전세를 얻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얼마나 자주 갑니까? 주에 한 2회 정도, 2일 정도 갑니다. 주에 2회요? 예. 자, PPT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출장 내역입니다. 이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근무해야 할 일수가 163일, 휴가를 9일 썼으니까 154일 출근했습니다. 154 업무일에 출장을 119일 다녔습니다. 그러면 나주 본원 근무 일수가 35일밖에 안 된다는 건데 주 2회가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출장도 대부분 평일에 갔고 해외도 있는데 대부분 서울입니다. 기관장도 아닌 부원장이 결재도 안 해주고 나주 본원에선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 어디 돌아다니십니까? 뭐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그 콘텐츠 업계 특성상 서울에 관련된 기업이나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이 그리고 하잖아요. 자, 부당한 친동생 도서 구입 또 출장 핑계로 수시로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장이 그거는 돌아다녀야 하는 직무에 있으니까 부원장이 결재해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조직 규모에 비해서 임원이 그 상임근 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원장과 부원장.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그럼 나주 생각합니다. 본원은 아무도 안 지키는 거네요. 그렇진 자, 않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간의 김건희 라인이라고 평판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김건희 씨와 직접 문자나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서울로 출장 가면은 용산 대통령실 가는 겁니까? 부원장 되시고 용산 대통령실 갔다 온적 있습니까? 몇번 가셨습니까? 그 업무 협의체 한번 갔습니다. 딱한 번. 네, 2021년 10월 19일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군사 쿠데타와 5.18 빼면은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두환 미화 찬양 발언을 하고 여론이 들끓자 이틀 만에 후보가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사과는 개나 줘라. 다 기억나시죠? 개사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PPT 화면에 보이시는 2021년 8월 10일자 중앙일보에서 윤석열의 개판 인스타는 김건희 찍고 유현석이 키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게 바로 개사과 총괄한 거 시인하십니까? 사실입니까? 저희 직원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자, 합니다. 유현석 부원장, 국민 세금으로 동생 책 사인회하고 부원장 직위 망각하고 나주 본원에 35일 출근했는데도 지금까지 사과 말씀을 안 하네요. 자, 어차피 부원장 사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께서 또한번 진실성이 떨어지는 유현석식 사과 개사가 보고 싶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 이렇게 본원에 근무하기 싫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임기 끝나셨죠? 혹시 원장직 공모하셨습니까? 부원장 연임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새 원장 오기까지 대기 중입니다. 자, 임기 다 끝난 마당에 사퇴하라는 말씀도 아깝습니다. 공모를 혹시 하셨으면 철회하시고 연임 의사 있으시면 접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